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가 지난 1월 27일 오클랜드에서 평화 통일 강연회와 신년 하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연사로는 이상진 뉴질랜드 대사가 웰링턴에서 올라와 보편적 가치와 한국 외교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서 신년 하례회가 있었는데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과 동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하례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100명만 초청해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상진 대사가 뉴질랜드 교민들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와 해저 화산 폭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화 교민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가 또 매우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민 여러분 한분한분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또 주재국 방역 당국에 좀 지침이나 가이드에 따라서 잘 위생관리 이런 것들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5일이었죠. 우리 통가의 해저화산 폭발 때문에 통가에 이제 18분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안전 또 그분들이 지금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저희들이 파악하냐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통신이 전부 두절이 되고 또 인터넷이 전부 끊겨서 당분간 어려웠었는데 저희들이 무사히 그분들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통신이 좀 회복이 되면서 그분들과 직접 통화가 되고 피해 상황 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뭐 생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이라든지 또뭐 긴급 식량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구입을 해서 화물기 편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송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사히 전달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 교민들께서 조금 그나마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유문화원과 뉴질랜드 교육부와 한국인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이해하기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교육부의 Learning Community Hub 프로그램의 하나로 모두 10차례에 걸친 세미나로 기획된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오클랜드 시내 빅토리 컨벤션 센터와 오클랜드 한인회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뉴질랜드 교육부 시니어 어드바이저 나즈린 샤반과 커리큘럼 리드인 레누 시카가 직접 참석해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교민들을 위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오리 문화 알기, 박물관 방문 등도 앞으로 남은 4회 동안 진행될 계획인데, 오는 3월 19일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세미나 참석자들, 그리고 그동안 참여한 강사들을 초청해 수료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는 한유문화원의 이혜원 씨가 에듀케이션 리더로 뉴질랜드 교육부의 나즈린 샤반과 함께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하고 한유문화원 팀과 아시아 안전재단의 박지숙, 희망유학원의 손시환 씨가 세미나 진행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특별 강사로는 뉴질랜드 교육부 시니어 어드바이저 나즈린 샤반과 커리큘럼 리더인 레노 시카, 패션 디자이너 패트릭 생, 롱베이 칼리지의 제인 존스 교감, 아시아 안전재단의 박지숙, 한유문화원의 이재은, CAB의 김혜정, 하버스포츠의 마리안 박, 익사방지재단의 메디슨 챙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과 패션, 안전, 한복, 여름철 피부 관리 등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COVID-19 상황 아래서도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고 있고, 타라나키 한인회를 비롯해 더니든, 크라이스트처치, 왕가누이 등 여러 지역에서도 줌을 통해 매회 4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는데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유문화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월 19일에는 세미나 참석자들과 강사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빅토리 컨벤션 센터에서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orean Learning Community Hub는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수료식은 한국과 필리핀 커뮤니티가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을 초청한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교육부와 한유문화원이 진행하고 아토미 뉴질랜드와 오클랜드 한인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를 취해오던 뉴질랜드가 이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국경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호주 시민들은 2월 27일부터 의무적인 호텔 격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제신다 아단 총리는 3월 13일부터는 호주 이외의 나라에서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지만 이들은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 폐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나온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국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2년 동안 폐쇄됐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는 53명의 사망자와 전체 감염자 17,000명이 기록됐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국경 폐쇄 정책이 국내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인들은 입국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텔 격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임금 인플레이션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동안의 실업률은 전분기에 3.3%에서 3.2%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 약간 나은 것이지만 일자리 증가는 완만하게 증가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2.8%로 2009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주 노동자들보다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iversity Works 뉴질랜드가 의뢰해서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북미, 영국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은 아시아, 중남미,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에서 온 이민자들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영국,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의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은 모두 시간당 $45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은 반면 인도, 중국, 폴리네시아의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은 모두 시급이 $40 미만이었습니다. 또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의 자격이 뉴질랜드에서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등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럽인보다 더 높은 자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전철에 대한 결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부는 146억 달러를 투자해 오클랜드 CBD에서 공항까지 부분적으로 터널을 뚫는 경전철을 건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경전철은 오클랜드 미래교통 네트워크의 척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스쇼와 북서쪽으로 가는 새로운 고속 교통수단과 통합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는 2051년까지 최대 9만 7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6만 6천 채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전철이 완공되면 오클랜드 시민들은 약 18개 정류장에서 5분마다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어 시내에서 공항까지의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록다운으로 인해서 뉴질랜드 가게는 38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출이 크게 줄어들고 따라서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가계는 작년 4분기에 38억 달러 이상을 저축했는데, 이는 가계 지출이 6.3%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3분기 동안 식당, 숙박시설, 의류, 자동차, 가구를 포함한 서비스와 내구성 품목에 대한 지출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메이저리그보다 태극마크를 단 마운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자부심이죠. 재외 선거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디서나 소중한 한표꼭 행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